안녕하세요, 그루트래블입니다. 아, 이제 섬진강 자전거 정도를 시작했습니다. 아, 지금 중마10 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하루를 묵고 첫 번째 인증센터인 배열수도변 공원으로 가고 있는데요. 방향이 포항보다 더 제철소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옆에 트럭들도 많이 다니고요. 아, 배열도 수변공원 쪽에 왔더니 이렇게 캠핑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차박하시는 분들도 참 많네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그냥 여기 와서 캠핑을 할 걸 그랬어요. 이번 여행의 첫 인증센터, 배열도 수변공원 인증센터입니다. 인증센터 사이버 인증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짠, 배열도 수변공원에서부터 섬진강 자전거길 시작합니다. 와, 오늘 너무 예쁜데요? 배열도에는 이렇게 예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있습니다. 사장님, 이건 무슨 오징어예요? 갑오징어. 아, 갑오징어. 저런 것도 회 떠서 가나요? 아니요, 회 떠 먹겠고 손질만 해드려요. 아, 그럼 저런 건 얼마 정도예요? 한 마리 만 원짜리 있고 2만 원짜리. 아, 작게 난 것도 3마리 2만 원. 지금이 한참 지금 갑오징어 다음 때까지. 아, 역시 전라도 밖에 조개들이 진짜 많다. 진짜 맛있을 텐데. 저녁 시간이었으면 제가 여기서 뭐라도 사갔을 것 같아요. 와, 진짜 해산물에 소주 한잔하면 기가 막히겠는데요. 가는 길에 식당이 있어서 들렀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강을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네요. 저는 제첩 소짜. 근데 혼조는 10,000원짜리도 해주신다고 해서 10,000원짜리 제첩회랑 7,000원짜리 제첩국을 시켰습니다. 아, 이제 제첩국을 먹고 출발합니다. 와, 화장실이 진짜 이쁘게 만들어놨네요. 우체통 모양인데 진짜 섬진강에 낭만이 있네. 저는 지금 매화마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섬진강은 저렇게 강 주변에 모래사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나무가 많습니다. 여기 두꺼비 동상 있네요. 이 섬진강 할 때 삼자가 두꺼비 삼자라고 하더라고요. 임진왜란 당시 외적이 바다를 건너와 섬진강으로 배를 몰아 들어오니 저기 뭔가 했는데 처녀가 두꺼비를 타고 도착한 곳을 두꺼비 나루라는 뜻으로 섬진이라 부르고 강은 섬진강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알고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두 번째 인증센터, 매화마을 인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그 매화가 그렇게 많이 피는 거기인가봐요. 아, 저도 매화 필 때 한 번도 못 와봤는데 매화 필 때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짠, 매화마을 인증센터 인증 완료. 이제 다음 인증센터까지는 18km 정도고요. 네, 남도대교 인증센터입니다. 경상도랑 전라도를 잇는다는 남도대교. 길 옆으로 이렇게 매화나무들이 많네요. 보시면은 매화 매실도 있어요. 매실. 와, 이렇게 푸르른 숲길 사이를 달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대나무 소리가 들려요. 보면 진짜 매실나무가 많아요, 주변에. 와, 초록매실 먹고 싶은데.
아, 슈퍼마켓이면은 초록맛이 사 먹겠습니다. 편의점이 딱 나오네요. 맥시 먹거리네. 근데 여기도 초록 매실은 없다. 초록 배틀은 초록 매실은 없죠. 네. 세 번째 인증센터, 남도대교 인증센터 보입니다. 오른쪽에 남도대교가 있고 왼쪽에 바로 인증센터가 있네요. 남도대교 인증센터 인증 완료. 다음 인증센터 가기 전에 화개장터를 한번 들렸다 가려고요. 화개장터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화개장터 이것저것 많이 파네요. 자, 언니들 잘 일로 오세요. 우리 육아예요. 사모님도 여기 오셨어요. 일단 맛을 보세요. 이거는 지중이 없는 버섯이거든요. 화개장터 앞에 편의점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식당에 좀 들어가기도 그렇고, 또 혼자 여행을 다니면은 참 이런 점이 너무 아쉬워요. 맛있는 식당을 가서 맛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시켜서 먹을 수 없는 게 참 아쉽습니다. 다음 인증센터는 사성암 인증센터네요. 사성암 인증센터. 아까 보니까 거리가 19km 정도 된 것 같아요. 올해 섬진강은 진짜 초록 그 자체입니다. 초록. 이렇게 나무도 푸르고 오른쪽에 강도 푸르고 아카시아 향기도 나고. 지금 사성암 인증센터를 가고 있는데 왼쪽에 이렇게 예쁜 공원이 나오네요. 풍차도 참 예쁘고 이렇게 꽃을 연상하는 이 조형물도 참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섬진강이 펼쳐져 있어요. 섬진강 물소리와 함께. 와, 화장실이네요. 가는 길에 섬진강 어류생태관이 있네요. 좀 보호하고 싶은데. 생태 체험관 보러 갑니다. 공룡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어른은 3,000원. 이렇게 섬진강 어류생태관을 보고 다시 출발합니다. 사성암. 지금 구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요. 긴팔 저지 입고 오려다가 반팔로 바꿔서 온 건데 긴팔 입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오늘이 입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 덥네요. 사성암 100m 사성암 인증센터 도착. 인증했습니다. 다음 인증센터는 황탄정 인증센터고요. 한 28km 정도 걸리네요. 지금 이제 오후 4시입니다. 4시. 이제 좀 쉼 없이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간은 5시 반이고요. 지금 곡성 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곡성 학생 야영장?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거기서 캠핑이 되는지 한번 보고 가려고요. 와, 이쪽에 캠핑 하신 분들 되게 많네요. 저도 만약에 캠핑장에 자리가 없으면은 그냥 이런 데서 자야 될 것 같아요. 5시 47분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목적지가 될 수도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곡성군 청소년 야영장. 제발 캠핑할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기 캠핑은 남는 자리 있나요? 네? 남는 자리 있나요? 캠핑? 캠핑이요? 2파에서 한번 문의 해보시겠어요? 그럼 여기 혹시 뭐 샤워장도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여기 요... 맹당이에요. 그래요? 지금 원래 여기 텐트하고 있던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넓은 데야. 그럼 여기다 치면 되겠네요? 전기는 저기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짠, 이거 텐트를 쳤습니다. 와, 진짜 운 좋았다. 이제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어야 되겠어요. 이제 샤워도 하고 왔고 뭔가를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는 게 지금 마트에 라면밖에 없어요. 지금 옆에서 고기 굽는 소리랑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와, 고기 먹고 싶다. 근데 지금 주변에 가장 가까운 게 7, 8km 나가야 됩니다. 아, 그냥 라면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캠핑장이 참 좋은 데 있습니다. 이게 편의점 가까운 게 최고 같아요. 오늘의 저녁은 컵라면, 그 다음에 햇반, 광천김, 그 다음에 참치. 삼겹살 향기는 그냥 맡아도 좋네요. 삼겹살 향기 한번 맡고 라면 한번 먹고 다음엔 고기를 사들고 다녀야겠어. 짜자잔. 그래도 최고의 안주는 역시 하루 종일 자전거 타면서 땀 흘린 거죠. 아, 이제 해가 지니까 바람도 살살 불고 딱 좋습니다. 너무 시원해요. 오늘은 91.65km를 탔습니다. 뭐 그냥 적당히 탄 것 같아요. 이 섬진강 길이 생각보다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르막이 거의 없다고 느껴졌어요. 길이 너무 좋아. 아직 시간이 이르지만 좀 정리하고 이제 하루를 마치려고 합니다. 현재 시간은 9시 5분이고요 이제 곡성 학생 야영 캠핑장에서 2일차 시작합니다. 중간중간 보면은 나무들이 뽑혀있는 게 보이는데 재작년 수해 흔적을 좀 볼 수 있어요. 저건 뭐지? 되게 운치 있는데요? 2012년 대한민국 한옥건축 대상 수상. 이 멀리서 봐도 너무 예쁘다 했는데 2012년 한옥대상 작품이네요. 그리고 깨알같이 이렇게 벽돌에 보면은 예쁜 그림들도 그려져 있습니다. 와, 그래서 커피 한잔하고 오면 딱 좋을 것 같다. 아,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예쁜 산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산길을 지나고 있는데 여기 도깨비 마을이 있습니다. 그럴듯한데? 귀여운데요? 이제 저기 하면은 곡성이 보입니다. 곡성. 그 영화 곡성을 봤을 때의 그런 느낌은 아니네요. 그 영화에선 정말 무서웠잖아요. 곡성 자전거 인증센터 도착했습니다. 인증센터 인증 완료했습니다. 지금 5월이라서 그런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참 5월은 섬진강 자전거 타기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참 비도 좋죠. 여기가 황탄정인가 봅니다. 이게 공부하던 곳인 것 같아요. 공부하던 곳. 이렇게 이 강 바라보면서 딱 여기 앉아가지고 공부하기 좋네요. 공부만 했을까? 아, 가는 길에 식당에 있어서 밥을 먹고 가려고요. 제가 주문한 메뉴는 짠, 육회 비빔밥. 짠, 맛있겠죠? 진짜 맛있게 먹고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육회 비빔밥은 그 육회의 고소함 그리고 또 국물도 기가 막혀요. 행복은 늘 당신 곁에 있어요. 꽃길만 걸어요. 아, 아카시아 향 좋다.
가다 보니까 이렇게 운치 있는 다리가 나오는데, 저쪽이 향가 유원지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향가 유원지 인스타 도착. 인증 완료. 향가 유원지 있는 센터는 이렇게 음료수도 먹을 수 있고 라면도 먹을 수 있어요. 이제 향가 터널이 있네요. 384m 가서 박쥐가 맞아줍니다. 엄청 시원하다. 약간 추울 정도로 시원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터널을 잘 꾸며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재밌는 것들도 있고. 일제 강점기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곳이네요. 순창 주민들의 강제 농원에서 터널을 뚫고 철교 교각을 만들었다. 가는 길에 재미있는 조형물이 있어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거 트리하우스라고 하네. 트리하우스. 어렸을 때 진짜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짜잔. 근데 초소 올라온 느낌이야. 초소 올라온 느낌. 가는 길에 그래도 오르막이 하나 있네요. 여기도 뭐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근데 너무 언덕이 없었으니까 이것도 조금 숨차네요. 와, 더운데 언덕이 올랐더니 진짜 너무 덥다. 내리막 신난다. 와, 너무 시원해. 장군목까지 4.5km. 목 인증센터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장군목 인증센터 인증 완료. 선수교 밑으로 진짜 바위들이 좀 독특합니다. 여기가 장군목이네요. 장군목. 네. 요광바위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저 바위가 유명한가 봐요. 이제 섬진강 마지막 남은 섬진강댐 인증센터까지 14km 남았습니다. 현재 시간은 3시 반입니다. 3시 반. 4시 반까지 도착하겠죠? 4시 반. 이제 섬진강댐 인증센터까지 한 4km 남았습니다. 근데 일단 섬진강댐 찍고 다시 영산강으로 넘어야 돼가지고 좀 쪽박해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섬진강댐 인증센터 도착했습니다. 섬진강 종주 자전거길 인증 완료. 149km 섬진강 종주했습니다. 근데 아직 끝이 아니죠. 이제 영산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25분입니다 종주 인증 한번 해보러 갈까? 섬진강.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증할 수 있는 스티커를 주셨네요. 일단 종주 완료. 이제 영산강으로 가겠습니다. 영산강. 저는 이제 담양댐 쪽으로 갑니다. 영산강 시작 지점인 담양댐 인증센터 쪽에 캠핑장을 예약해 놨거든요. 지금 영산강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코스는 아직까지는 막 힘들진 않은데 또 막 편하게 가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 가는 길에 구림면이라는 데가 나왔습니다. 가는 길 혹시 여기 정육점이라도 있으면은 고기를 좀 사가야겠어요. 다행히도 정육점 있네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소금도 주시고 굵은 소금도 주시고 작은 소금도
참기름까지 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여기 구린면이 작은데 그래도 알찬 것 같아요. 치킨집도 있고 고기도 팔고 뭐 국수집도 있고 슈퍼마켓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라면이랑 햇반이랑 사서 출발합니다. 혹시나 또 가서 없으면은 골치 아프니까 일단 최소한의 먹거리는 샀어요. 출발. 아 가다가 낙차 사고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차 주인이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 제가 다행히도 이것만 박살난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앞에 있는 차를 못 보고 부딪혔네요. 와 근데 진짜 대자로 뻗었는데 옆에 차가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저기 좀 따가운데 턱이 좀 찢어진 것 같죠. 자전거 바퀴가 문제가 생긴 것 같긴 해요. 지금 굴러가는 앞에가 휠이 휜 느낌이 들죠. 지금 그래도 자전거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앞바퀴가 흔들흔들 하는 거 봐서는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다. 일단은 가볼게 한번 그냥. 일단 가는 중간에 섰습니다. 턱이 좀 아픈데요. 꾸역꾸역 포토 캠핑장까지 도착했습니다. 진짜 꼬라지가 말이 아니네. 캠핑장 꽤 운치 있네요. 이렇게 11시부터는 SK 타이밍 꼭 좀 지켜주셔야 되고 네. 화재 사고 안 나게 조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캠핑장이 없어서 지금 카라반도는 예약했더니 저 혼자만 자전거 타고 왔네요. 이 넓은 자리를 저 혼자 조그만한 텐트 치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샤워를 하고 왔습니다. 확실히 샤워를 하고 오니까 그래도 좀 괜찮아요. 자전거 캠핑은 이 맛으로 합니다. 모텔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맛. 아침입니다. 그래도 잘 잤어요. 아직도 턱은 좀 아프지만 그래도 잘 잤습니다. 근데 자전거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게 휠은 괜찮은데 스포크가 많이 틀어진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최대한을 늘어놨는데도 걸립니다. 담양에 가서 고치고 가야 되겠어요. 현재 시간은 아침 8시입니다. 다행히도 어제 넘어졌던 곳들이 좀 타박상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아프진 않고요. 아침부터 이렇게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숲길을 달리니까 정말 상쾌합니다. 이제 담양댐 인증센터 도착 직전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 같은데 저 있네요. 저 뚜껑이 없네. 담양댐 인증센터 도착. 짠. 담양댐 인증했습니다. 담양댐에서 시작해서 메타세쿼리아길, 담양대나무숲, 승천고, 죽산보, 늘어지 관광자감대, 영산각 하구도 133km네요. 133km. 지금 담양댐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증만 하고 가기에는 좀 아쉬운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생각만큼 가깝진 않아요. 담양호의 풍경이 어떨까요? 짠. 담양호 호수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예쁘네요. 비구름이 낀 모습도 참 운치 있습니다. 전 이제 다음 코스를 위해 출발하겠습니다.
담양댐에서 시작하는 영산강길은 이렇게 오른쪽으로는 수풀이 있고 왼쪽으로는 이렇게 작은 하천이 흐르는 이런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메타세콰이아길 인증센터 도착. 아, 여기 오른쪽에 메타세콰이아길이 있구나. 아, 길이 이렇게 있네요. 메타세콰이아길 인증센터 인증 완료. 다음 인증센터는 담양 대나무 숲입니다. 자전거 길에는 메타세콰이아 숲길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살짝 돌아보고 가려고요. 좋다. 이제 담양 읍으로 가겠습니다. 담양 읍으로 가가지고 자전거를 좀 고쳐야 되겠어요. 영산강이랑 섬진강 자전거 길이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작에 왔을 텐데 맨날 힘든 낙동강만 많이 탔네. 진짜 어제 사고 나서 오늘은 진짜 자전거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는데 담에 와야겠다 했는데 와 진짜 아쉬울 뻔했습니다. 뭐지? 여기는 안 설 수가 없는데? 다리가 너무 예쁜데요? 미쳤다 여기. 여기가 무슨 다리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예쁘게 해놨어요. 진짜 뭔가 백제의 그런 섬세하기도 하고 정갈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정말 드는 장소입니다. 너무 좋다. 와, 여기가 왜 이렇게 예쁜가 했더니 이게 중록원이네요. 중록원. 와,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 중록원 뒤로는 이렇게 와 멋진 길도 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에 왔습니다. 고치실 수 있으려나? 살이 나가고 한쪽은 풀고 한쪽은 조이고. 네. 아 무조건 조인 것이 아니고. 네. 한쪽은 풀고. 이 스포크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지를. 이것이 엄청 역할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전거 많이 탄 사람은 이거를 수리를 할 줄 안다고. 그렇죠. 다행히도 수리가 잘 됐습니다. 가는 길에 담양은 국수가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국수 먹고 가려고요. 여기인가 보네요. 아, 차 많다. 맛집은 맛집인가 봐요. 멸치 국물국수랑 비빔국수를 시켰습니다. 네, 여기 계란말이도 제일 야무진 것 같은데 와 거기까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못 먹겠어요. 배불러기 먹었습니다. 비빔국수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상큼하면서 좀 고소하네요. 이제 대나무숲 인증센터를 향해서 가볼게요. 와 무슨 꽃인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노란색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아, 이제 마음 편히 목포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전거도 거치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담양이 그냥 대나무로 유명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강변에도 대나무들이 꽤 많아요. 신앙리 쪽인데 야 대나무 숲길이 엄청나네요. 저기 담양 대나무 숲 인증센터 보이네요. 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게 왔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자 짜잔 담양 대나무 숲 인증센터 인증 완료. 다음 목적지는 승천보네요. 승천보. 와 근데 31km네. 와 좀 빡센데요. 이제 영산강 하구도까지 103km 남았습니다. 현재 광주까지 왔습니다. 편의점 찾으려니까 편의점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주 시내로 들어왔어요. 시원하게 한잔 마셔봐야 되겠어. 편의점에서 시원하게 음료수 한잔하고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아 지금은 광주를 지나고 있는데요. 아 이번이 좀 힘드네요.
덥기도 덥고 좀 뭔가 재미가 없어요. 합동강에서 좀 대구를 지날 때 느낌? 여기 너무 그늘이 좋고 볕이 좋아서 잠깐 쉬다 갑니다. 아, 역시 자전거 캠핑을 하면은 무겁긴 해도 또 이렇게 쉬고 싶을 때 편히 쉴 수 있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승천보를 향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성천보? 승천보까지 한 20km 남았습니다. 오른쪽으로 성천보입니다. 와, 모양이 좀 특이한데요? 형이상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반달돌칼 같기도 하고 또는 외계인들 모양 같기도 하고. 성천보, 아,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을 건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영산강 문화관이 있고 그 바로 앞에 인재센터가 있네요. 아, 전 안에 있는 줄 알고 한 바퀴 돌았네요. 승천부 인재센터 인증 완료했습니다. 아, 이게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영산강 문화관 앞으로 와. 여기가 진짜 자전거의 성지 같은 느낌이에요. 영산강 자전거의 거점. 진짜 경치도 너무 좋고 시설 너무 잘 해놔서 사람들 진짜 많이 옵니다. 전망대가 있어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저 승천보 모양이 쌀알이더라고요. 쌀알. 이쪽 지방이 원래 쌀이 유명하잖아요. 쌀알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경치 너무 좋다. 승천보에서 죽산보로 가는 길은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유호, 신난다. 영산강에 오면 확실히 길가에 핀 꽃들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나주 근방인데 약간 느낌이 낙동강의 김해 느낌? 와, 여기가 영산포? 거기 같은데 아까 자전거 수리점 아저씨가 이쪽 가면은 홍어 유명한 동네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다 홍어 거리에요. 영산포 홍어. 한 번쯤은 여기 와가지고 홍어를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근데 오늘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영산강 너른 품이 안긴 영산포와 홍어 이야기. 아, 죽산보 가는 길에 가야산? 뭐 이쪽에 언덕이 하나 있네요. 아, 좀 타고 올라오다가 힘들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은 언제나 신난다. 아, 이제 죽산보로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한 몇 킬로 안 남은 것 같아요. 죽산보까지 지금까지 한 80킬로 탔습니다. 80킬로. 오늘 목포까지 가면은 130킬로. 50킬로 더 탈 수 있을까요? 죽산보 인증센터 도착. 죽산보 인증센터 인증 완료했습니다. 와, 죽산보는 좀 특이하게 됐네요. 와, 2층을 이렇게 놨구나. 다음 늘어지 광람 전망대까지는 21km. 그 다음에 영산강 하구두까지가 36km. 57km 남았습니다. 아, 빡센데. 하루 만에 다 타기에 빡치네요. 현재 5시 22분인데 저녁 9시까지 목포에 도착하는 걸 목표로 달려보겠습니다. 언제 간다냐. 아, 허리도 좀 아픈 것 같고. 이쪽 길은 바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바람도 역풍에서 순풍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역풍은 아닙니다. 이제 다음 인증센터까지는 한 3km 남았네요. 3km. 자, 이쪽으로 되겠구나. 오른쪽이네, 오른쪽. 휴휴휴. 1km도 안 남았습니다. 늘어지 전망대까지 1km. 늘어지 전망대? 전망대라서 그런지 가는 길이 산길이네요. 와, 여기는 밤에 오면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나왔습니다. 이게 늘어지 전망대인가봐요. 생각보다 예쁘네.
늘어지 전망대의 풍경은 어떨지 기대하십시오. 아이고, 공개합니다. 늘어지 전망대의 풍경 짠. 아, 시원하죠? 아, 저쪽에서부터 타고 온 길들이 보이네요. 그 박진고개 같은 느낌 드는데, 와, 근데 박진고개보다 경치가 더 좋죠. 와, 너무 좋다. 이게 남동강보다는 영산강이나 섬진강이 훨씬 물기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인증하고 마지막 영산강 하고도록 하겠습니다. 늘어지 전망대 인증은 인증 완료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산강 하고도까지 36km 남았네요. 이제 무안군입니다. 무안군. 와, 노을은 지고 있다. 마지막 스퍼트를 해야 되겠어요. 스퍼트, 스퍼트. 아, 이제 노을이 졌고 현재 시간은 7시 7분입니다. 아, 한 20km가 안 남았어요, 이제. 아, 잘하면은 8시 전까지는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힘든데 막바지 힘을 내고 있어요. 현재 시간은 7시 50분이고요. 저 멀리 하고뚝의 모습이 보이네요. 하고뚝 맞겠지? 거리로는 한 10km가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와, 이제 도시의 불빛이 보여요. 와, 네 모습이 영상에 잘 담길지 모르겠네요. 너무 멋진데 지금. 와, 아, 이제 한 5km가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깜깜해서 보이는 건 야경밖에 없어요. 근데 야경이 너무 멋져요. 아마 영상에는 이렇게 잘 안 담기겠죠? 좀 아쉽네. 이제 시간은 8시입니다. 한 8시 한 20분? 10분 20분이면 도착할 것 같아요, 이제. 목포의 밤. 목포의 밤이네요. 오, 마지막 가는 길은 이렇게 양옆에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와, 지나갈 때마다 불 켜지시는 거 보입니까? 센서 등인데 사람이 지나가면은 등이 켜지게 하네요. 다 온 것 같습니다. 목포시 자전거 터미널. 이야, 마지막 영산강 종주 완료. 3일간의 섬진강 영산강 자전거 종주 완료했습니다. 멋진 경치랑 좋은 길 때문에 너무 재밌었어요. 와, 진짜 전라도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됐습니다. 정말 볼 것도 많고 놀러 갈 것도 많고. 와, 정말 재밌었어요. 사고에도 다행히 무사하게 버텨서 고맙다. 종주 완료. 이제 집에 가자.